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다져야 하는데요.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면역력을 튼튼하게 다져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북극 한파가 예상되는 이번 겨울은 지속적인 코로나19에 독감 그리고 파라인플루엔자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몸의 면역력 관리가 절실한 시기가 됐는데요. 오늘 건강주치의 365에서는 우리 몸을 지키는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면역력 어떻게 지키고 관리를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때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바로바로 풀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나는 문자 메시지가 조금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의 고민 바로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주치의 365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경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늘 아침도 지금 영하로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럴 때는 뭐 감기를 비롯해서 환자분들이 추위 때문에 면역 떨어져서 찾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많아요. 특히 이제 가을철이 되면서부터 이미 면역이 떨어졌다 이러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이제 대상포진 같은 질환으로 오시기도 하시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환인데 가을철 또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조금 더 증상이 심해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대상포진도 이제 주위에서 보니까 심심치 않게 또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이제 면역력 하면은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운동을 해서 우리의 기초 체력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좀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이 운동을 강조하는 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철이 됐다고 해서 더 열심히 운동해야지 또는 운동하지 않았던 분들이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겨울철에 운동을 할 때는 또 다른 계절보다는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시작하셨던 운동이 있다면 운동 강도를 더 높인다거나 더 늘린다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그동안 해오셨던 운동을 꾸준히 유지하시면 되는데 안 하셨던 분들이 이제 운동을 시작할 경우에는 너무 강도 높은 운동으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이 체격에 맞게 또는 이제 본인의 이 운동 상태를 잘 보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날씨가 추우니까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실내에서 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이 겨울철에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과 또 운동을 한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야외 운동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네. 이때는 이제 뭐 새벽이라던가 밤보다는 이 햇빛이 그래도 따뜻한 낮 시간에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좀 운동으로 겨울철에 우리의 몸을 지켜나가야 할지 유익한 이제 꿀팁을 주셨는데 이렇게 팁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희가 또 오늘 들어볼 내용들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 면역력입니다. 면역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들으셨겠지만 나의 면역 어떻게 지켜야 할지 궁금한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궁금증 바로바로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 9번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여러분 궁금한 점 바로 원장님께서 풀어드릴 거고요. 저희는 이제 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주변에서 면역이 중요하지, 면역력을 지켜야 하지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들어왔는데 이 면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그 정의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면역이 뭘까요? 사실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로나19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고 다시 정상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몸의 방어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면역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라틴어에서부터 이제 기원을 했는데요. 이뮤니타스라고 해서
역병으로부터 이제 면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역병이라는 뜻이 바로 전염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주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외부 병원체들,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을 뜻하는데, 사실 면역은 이런 세균,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 외에 다양한 이제 외부 물질, 이 외부 물질을 항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항원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항원은 뭐 꽃가루라던가 진드기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요. 또는 햇빛이 또 내 몸을 공격하는 항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입는 옷조차도 우리를 공격하는 외부 물질 항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폭넓게 항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몸이 시달림을 받고 있다면 이것을 이제 이겨내려고 하는 힘, 그게 바로 면역이 되겠죠. 이 면역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선천 면역과 또 후천 면역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면역이 이렇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뉜다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우리가 입는 옷 자체도 이렇게 또 외부에 공격하는 그 항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조금 신선하게 들리는데, 하나씩 좀 차근차근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선천 면역. 이제 단어만 봐도, 아, 네. 이건 뭔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네. 있는 면역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네,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을 선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천 면역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면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피부, 그리고 점막, 이런 조직도 바로 아주 중요한 1차 방어, 선천 면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혈액에 존재하는 보체라던가, 또는 이제 나쁜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잡아먹는 이제 식작용을 하는 이제 식세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해서 내추럴 킬러 세포, NK 세포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이제 선천 면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외부 물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면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 이렇게 바깥 그 외부의 항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방어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타고난 그 선천 면역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선천 면역에는 이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각각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피부라던가 점막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선천 면역이 될 수 있겠고, 물론 이제 혈액 내에도 이제 1차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간단히 오늘은 피부 면역과 이 점막 면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피부라고 하면은 그냥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겉면, 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실 텐데, 사실 피부가 정말 중요한 방어막이거든요. 피부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표피, 진피 이렇게 피하 지방층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표피의 가장 위층을 이제 각질층이라고 합니다. 피부 중에서는 가장 단단한 이런 네. 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때를 미면 나오는 그 네. 각질층, 그게 정말 우리 이 선천 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쳐서 이렇게 네. 피부가 까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피부 손상이 있었을 때 보면 단순히 피부만 손상이 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반응을 보면 이 피부가 붓고 빨갛고 이렇게 맞아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네. 그게 바로 1차 방어인 피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피부를 통해서 세균이 침입을 해서 우리 몸이 이제 이 세균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그런 반응이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1차 방어인 피부 면역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점막 면역에 대해서도 이제 피부 면역과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점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 안, 그리고 뭐 식도, 대표적으로는 이제 위장 간에 이 점막이 아주 두껍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로부터 이렇게 이물질 또는 음식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기죠. 그런데 이런 이 위장관을 보면은 이 위장관에 유익한 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유해한 세균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이 위장관에 아주 두꺼운 점막층이 존재를 합니다. 이 점막층이 있어서 그런 유해한 물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점막층이 이렇게 소실되어서 얇아지거나 없어진다면 이 점막층을 뚫고 이런 병원균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상피세포에 닿게 되고 또
거기에는 혈관에 타고 우리 몸 더 깊숙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혈관에 타고 온몸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혈관이라고 하는 게 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다 돌고 있고 심지어 이 혈관을 쭉 길게 늘어뜨리면 10만 킬로미터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게 와. 지구 두 바퀴를 돌 수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을 쫙 폈을 때요? 네, 맞아요. 와. 이 모세혈관까지 폈을 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긴 이 혈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병원균이 우리 혈관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결국은 우리 몸 곳곳 어디라도 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점막증도 정말 중요한 1차 면역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피부와 점막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선천 면역의 종류로 피부와 그리고 우리의 점막이 1차적으로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종류가 바로 후천 면역인데 뭐 말만 들어도 후천적으로 형성된 이 면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면역인데요. 이 면역을 그래서 획득 면역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처음 침입한 항원을 이제 기억해서 다시 침입했을 때 특이적으로 반응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방어할 수 있도록 이 항원을 제거하는 이제 항체가 만들어진다거나 드디어 우리가 아는 단어가 나왔죠. 항체. 네, 항체 형성. 네네. 네. 이게 이제 후천 면역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후천 면역은 우리가 이제 체액성 면역 그리고 세포성 면역으로 나누어지고요. 흔히 면역이 떨어졌어라고 네. 얘기를 할 때는 이 후천 면역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 그럼 후천 면역에 체액성 면역 그리고 세포성 면역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약간 어려운 단어거든요. 네, 어떤 게 나눠지는 종류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후천 면역에 이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워요. 생소하실 거예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체액성 면역은 백혈구의 일종인 비림프구가 담당을 합니다. 이제 백혈구는 들어보셨죠? 네네. 이 백혈구가 면역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세포인데 비림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림프구가 바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항체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네. 그리고 항체를 이제 영어로는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해서 우리가 IG라고 이제 또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종류를 보면 IgG, IgM, IgA, IgD, IgE 정말 많죠. 네. 네, 이런 이제 항체들이 각각 수행하는 이제 기능들도 다르고 또 특이한 어떤 항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네. 이 태아가 생기고 이제 예쁜 아가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네. 사실은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획득 면역이 아직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기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이 태반을 통해서 엄마의 항체가 전달되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전달되는 항체가 바로 IgG입니다. G라고 하는 항체고 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제 모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외부 환경에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겠네요. 체액성 네, 면역.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포성 면역이네요. 네, 이 세포성 면역도 이제 백혈구의 일종인데요. 이 백혈구 중에서 T세포가 담당하는 일인데 이 T세포는 흉선이라고 하는 이제 이 면역기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흉선은 어디에 있냐면 이 폐와 폐 사이, 심장 위쪽, 요 가운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 T세포를 만드는 면역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T세포는 이 림포카인이라고 하는 이 항원을 제거하는 어떤 물질을 직접 분비를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직접 잡아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네, 하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분비된 림포카인이 이제 식작용을 하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킨다던가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몸이 직접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1차적으로 또 이런 면역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T
T세포가 잘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네, 잘 맞습니다. 잡아먹기 위해서. 원장님이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실 뭐 면역하면 그러니까 보통 뭐 비타민 같은 거 먹으면서 우리 면역을 좀 관리하고 뭐 걷기 운동하고 따뜻하게 입고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면역이 정말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면역이 만약에 이제 결핍이 됐다라고 하면 내가 여러 질환에 노출이 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 이제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질환은 대부분은 면역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발생을 하겠는데 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그리고 또 후천성 면역에도 종류가 있었는데요. 이 선천성 면역이 떨어져서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아예 그냥 뭔가 처음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표에도 나와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질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져야 되는 이 면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환에 노출되는데 결국은 뭐 항체가 없다거나 또는 식균 작용을 해야 하는 식세포가 없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이제 면역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제 면역 그 관련된 질환 중에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는 그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사실 우리 이 면역계에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고 하면 이제 외부 물질이 들어와서 그 외부 물질을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우리 몸을 방어를 하는 그런 기전이 바로 면역인데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이 면역 체계가 바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원이 나를 공격하는 외부 물질인데 이제 이 항원은 외부 물질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어딘가가 항원으로 인지가 되는 거죠. 아, 잘못 인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내 몸을 공격함으로써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루푸스라든가 베체트 이렇게 조금 생소한 이런 이제 질환들이 생길 수 있지만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네, 이건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또 다른 개념의 관절염인데 이게 바로 내 몸에 있는 이제 이 면역 작용이 잘못되어서 네. 관절을 막 공격을 함으로써 이제 몸 여기저기에 관절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뭐 강직성 척추염이라던가 또는 섬유근염 이런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선천적인 그 면역이 조금 부족해서 나타나는 건가요? 네, 선천 면역이 결핍된 거와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아, 결핍은 아니고 잘못 네. 그냥 인지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태어났을 때 내가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이제 면역 체계가 잘못된 거고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가면서 내 면역 체계가 잘못 오작동이 되어서 외부 물질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공격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들. 적군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군을 공격해가지고 혼란이 네, 오게 맞아요. 되겠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 후천 면역이 결핍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어떤 질환에 좀 노출이 되나요? 네, 이제 보통 면역이 결핍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 면역이 떨어져서, 나 감기에 잘 걸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네. 흔히 이제 이 후천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들 또는 이제 질환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정말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어도 뭐 다른 사람들보다 감기 잘 걸린다. 맞아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도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표에 나와 있는데 뭐 대상포진 이라던가 심지어는 아주 치명적인 암조차도 우리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네,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아토피나 건성 같은 이제 난치성 피부염도 이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 아토피나 건성은 이제 만성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네. 평생 어떻게 보면 가지고 가야 될 질환인데 면역이 떨어지면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거와 또 관련돼서 알러지 질환 그러니까 뭐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 천식 이런 질환들도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고요. 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네. 너무나 진짜 고통 속에 맞아요. 지금 있는데 이 코로나19도
면역이 떨어지면 다른 분들보다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이 노년층에 이제 취약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도 아무래도 이제 노년층들이 면역이 더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요. 또 감기에 걸렸는데 폐렴까지 연결이 되었다. 뭐 폐렴까지 더 악화되었다. 이런 것도 면역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구내염이라던가 또 너무나 많은 이제 질환들이 이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꼭 질환뿐만 아니라 평소에 나는 조금만 일을 했는데 막 근육통이 너무 심해졌다라던가 또는 배탈이 잘 난다거나 뭐 이런 흔한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증상조차도 면역이 떨어져서 더 잘 발생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탈모도 면역이 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피부에 있어서는 뭐 탈모라든지 뭐 배탈이 난다든지 이런 거는 장기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뭐 노폐물이 쌓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이게 이제 면역과도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는 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사실 그 살펴주신 질환들을 보면 이런 질환들에 노출돼 있는 시청자분들이 뭐 거의 대다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 나 면역력 좀 지켜야 되는데 내 면역력 어떻게 좀 끌어올려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 전화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면역력과 관련한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만나볼게요. 891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10여 년 전부터 조금만 피곤하거나 잠이 부족하면 입안에 염증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말할 때도 너무 아픕니다. 한 달에 일주일 이상 매번 이런 증상이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도 면역이 좋아지면 치료가 될까요? 면역은 어떻게 좋아지나요? 지금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수도 없이 챙겨 먹고 있는데도 증상이 반복이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한 달에 일주일 이상 이제 이렇게 증상이 반복이 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제를 지금 다 드시고 있는데 이분 어떻게 면역을 끌어올릴 수가 있죠? 네, 사실 이제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구내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저희 환자 같은 경우에 이게 한 달에 20일 이상 구내염을 달고 사시는 분도 계셨어요. 한 달에 30일인데 20일 이상을 달고 사면은 그러면 이제 1년으로 보면은 거의 6개월 이상이 항상 구내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구내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입안이 헐고 또 이제 궤양이 생기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내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양적으로도 예, 더 이제 나쁜 몸 상태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곤하거나 잠이 부족했을 때 이제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면역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피곤하지 않은 거. 그리고 또 숙면을 취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면역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늘 피곤한데요. 맞아요. 늘 피곤하고 늘 잠이 부족하고. 맞아요. 근데 사실 숙면만 잘 취해도 면역을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많이 피곤하실 때는 우리가 이 구내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영양제를 드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영양제 중에서 항산화제를 좀 드시라고 항산화제.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항산화제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비타민C가 있습니다. 비타민C. 네, 너무 이제 흔한 영양제여서 그냥 비타민C는 뭐 누구나 그냥 먹는 거 아니야? 뭐 또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나는 과일 많이 먹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유독 구내염이 심한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게 비타민C 섭취를 조금 더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비타민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한 100mg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적네요. 네, 그래서 이 100mg이면은 보통 뭐 1000mg짜리 예, 이렇게 알약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그거 하나 정도 드시면 충분하기는 한데 사실은 이 비타민C를 내가 섭취해서 내 몸에서 사용할 때 이 사용 능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또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비타민C를 조금 더 많이 섭취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이 구내염 같은 이런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항산화제로는 뭐 셀레늄 같은 그런 치료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항상 이렇게 좀 구내염으로 시달리고 힘드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항산화제 치료를 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이라던가 또 피곤하지 않은 거, 네. 그거를 이제 또 해결해야 또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영양제, 뭐 비타민C라던가 셀레늄을 드시는 거 외에 그 혹시 병원에 가서 하실 수 있는 항산화제 치료가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셀레늄이라던가 비타민C가 이제 경구용, 그러니까 이제 복용해서 이제 우리가 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구내염이 심하거나 또는 이렇게 면역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가시면은 주사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주사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구용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용량을 우리가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경구용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위장관을 통해서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흡수율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수액 치료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을 더 빨리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비타민C, 셀레늄을 챙겨 드시는 것 외에도 뭐 충분한 수면과 영양 보충이 중요하고 또 병원에 가셔서 주사 치료로도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치료 나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비타민C 뭐 그 1000mg 말씀하셨는데 요즘 좀 젊은이층들에서 그 메가도스라 그래 3000mg 그 먹는 거 좀 유행 중이거든요. 좋은 거네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비타민C를 대용량으로 좀 복용할 것을 권장하는데요. 물론 이제 비타민C를 대용량으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하루에 이제 섭취 권장량만 먹을 것이냐, 이게 조금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우리가 많은 양을 먹는다 하더라도 몸에 축적되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사용할 만큼 사용을 하고 남는 양은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드신다 하더라도 이 양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몸이 사용을 하고 남는 거는 배설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타민이면 다 좋은 줄 알고 무조건 많이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비타민 C와 B 외에 이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BC는 수용성 비타민이고요. 이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뭐 A, D, E, K 이런 종류인데 이런 지용성 비타민은 너무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서 이제 배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량, 이제 권장량만 이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이게 적당한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까? 아니면 나는 면역력이 좀 좋은 상태일까? 나는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일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자가진단을 통해서 내 면역력이 지금 몇 점 정도인지 체크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이제 자신이 이제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체크를 한다고 해서 아 나는 면역이 좋아, 나는 면역이 너무 나빠 이렇게 이제 단정 지을 수 없기는 한데 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0개 정도의 이제 질문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예, 아니요, 잘 모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점수를 매겨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하나씩 한번 볼까요? 굉장히 많네요. 네, 20가지 정도인데요. 쉽게 피곤해진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또 숙면을 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항상 몸이 나른하고 권태감을 느낀다. 감기에 잘 걸린다. 입안이 잘 헌다. 이제 구내염이 나오죠. 또 눈에 염증이 잘 낫지 않는다. 상처가 잘 생기고 또 흉터도 잘 낫지 않는다. 얼굴에 주름이 죄송합니다. 무좀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배탈이나 설사가 잦다. 이런 것도 것들. 되나요? 네, 맞습니다. 해당되나요? 체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10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인내력과 끈기가 없어진다. 이것도 사실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체력이 떨어진다. 담배를 많이 피운다. 이거는 이제 뭐 면역이 떨어져서 담배를 찾는 거는 아니고요.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술을 많이 먹는다도 있고요.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쌓인다. 또 기분 전환이 잘 안 된다. 일에 집중이 안 된다. 그리고
네, 또 생활이 이제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나의 영양 섭취가 이제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네, 또 다른 뭔가 이렇게 생활 습관병이 또 많아질 수도 있고 네네. 이런 것들 이제 한번 다 체크를 해 보시고요. 네. 지금 체크를 하셔서 점수가 네. 네, 이제 30점 이상이 나오면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진료를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한 20점에서 29점이다 그러면 면역력이 지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이제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10점 이하라면은 건강한 상태고 지금 하시고 있는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지금 14점 나왔는데 그러면 14점. 건강과 약한 거의 중간 정도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아주 건강이 양호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않다. 비타민 네. C를 좀 많이 먹고 조금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나의 면역력을 좀 체크하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놓치신 분들은 저희가 유튜브에 이 영상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나 이제 환절기가 되면은 특히 뭐 면역력이 중요하다, 면역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제 면역력이 날씨와 조금 관련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면역력에는 어떤 것들이 좀 영향을 주는 걸까요? 네, 이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이제 날씨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환절기 때 나는 면역이 떨어져라거나 또는 이제 추운 겨울에 면역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실제적으로도 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 몸의 면역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요. 이 겨울철이 되면 이제 일조량이 감소를 합니다. 네. 그리고 급격히 기온과 이제 습도의 변화도 생기고요. 이런 것들에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내 몸도 열심히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반응하는 것들이 내 몸에 이제 힘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면역이 떨어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날씨의 변화 외에도 봄, 가을이 되면은 이제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이제 물질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꽃가루라고 하죠. 뭐 식물의 씨앗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내 몸의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세먼지라던가 황사 이런 유해 환경 물질이 정말 면역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나 황사에는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중금속이 우리 호흡을 통해서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의 신경계를 또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작용을 할 수 있고 또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면역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 초미세먼지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이 초미세먼지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1차 방어작용을 하는 이 피부를 직접 뚫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정말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 이렇게 노년층들은 좀 외부에 외출하시는 것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 외부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내 안의 문제이기도 한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가 만병의 이제 근원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도 정말 이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면역이 튼튼해야 우리 몸에 들어오는 갖가지 그 질병들로부터 나를 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이유 없이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문제가 있다랄지 혹은 내가 요즘에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내 면역력을 좀 올려보면 좋을까 이런 부분 궁금하시다면 방송 보시면서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33 59번 그리고 샵 3772번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본 방송은 건강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역력 어떻게 조금 지켜야 할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평소 생활습관부터 조금 알아볼게요. 뭐 바른 생활습관, 뭐 건강한 생활습관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네, 이제 평소에 생활습관을 잘 지켜서
이 면역을 올리는 방법을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병원에 가면은 뭐 운동해라, 좋은 거 먹어라, 그리고 이제 금주, 금연해라 이런 네.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먼저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음식 골고루 잘 드시고요. 물 많이 섭취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또 규칙적인 운동이라든가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거 이것도 네, 면역에 네.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네. 유산균. 네, 이 유산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면역 세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드셔라 좀 의아하실 텐데요. 이 면역 세포라는 게 우리 몸에 이제 세포의 한 3%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면역 세포의 70%가 바로 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내 환경이 건강해야 우리 면역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어서 네. 유산균을 드심으로써 우리 장내에 유익한 균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지금처럼 이제 겨울철에는 좀 체온 유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몸이 급격히 추워져서 체온이 떨어지면 이 면역이 떨어지는데 체온이 1도 떨어질 때 이 면역의 능력이 한 10% 정도 감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체온이 떨어진다는 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은 또 우리 몸 곳곳에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산소라던가 이 영양분을 또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체온을 잘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운동은 이제 꾸준히 당연히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겨울철에 너무 강도 높은 운동보다는 뭐 조깅이라던가 수영 이렇게 가볍게 하실 수 있는 유산소 운동 권해드리고요. 나는 정말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스트레칭이라도 좀 열심히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근육이 수축되어 있으면 우리 몸도 그만큼 더 대사작용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 몸을 이완시키고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면역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칭을 하는 이 이유가 결국은 나의 올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거든요. 네. 이게 올바른 자세만 갖는다는 것도 우리 이 코어 근육을 많이 이렇게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네. 이 코어 근육을 만든다는 건 이제 복근이라던가 네.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잡아주는 그런 이제 뼈까지도 잘 잡아줄 수 있는 네. 이런 근육들이기 때문에 자세를 잘 취하는 것만으로도 이 면역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습관 아무리 이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사실 건강한 사람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매일 5천 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바로 우리 몸에서 이 암세포와 같이 변형된 세포를 이 잡아먹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래서 그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또 이 위장관이 건강하고 또 면역세포가 또 활성화되고 이런 이제 기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네. 식단 골고루 잘 드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면역을 올리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게 바로 대뇌피질의 이미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이러면 대뇌피질이 그걸 이미지로 저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몸을 이제 다시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꾸 나쁜 상태로 빠질 수 있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좋은 말들을 한다면 네. 이게 이제 또 뇌로 이제 작용이 되어서 이게 우리 신체에 또 건강하고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컴퓨터 같네요. 좋은 생각과 이제 좋은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좀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는 유산균도 챙겨 먹고 비타민C도 챙겨 먹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자세도 발라. 근데 나는 면역이 너무 떨어져 있고 계속 피곤하고 힘들다 이런 분들 아마 대다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이제 면역 질환에 내가 좀 노출이 된 것 같다. 면역이 떨어진 것 같다. 치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단 같은 경우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인공 조미료가 들어간 인스턴트나 뭐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해 주시고요. 뭐 제철 이제 음식
그리고 특히 이제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 과일 많이 드시고 식이섬유가 많이 있는 음식도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이제 추천을 해드리면 강황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강황, 카레에 들어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이 강황에 대해서 나와 있을 만큼 우리 선조님들도 아주 오랜 세월 이렇게 즐겨 먹었던 이제 그런 음식인데요. 강황 속에는 이제 커큐민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활성산소, 또 이런 것들의 제거에 탁월하기 때문에 만성 염증 억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식품이 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이 사람마다 또 각각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있는 그 음식들을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주말에는 카레를 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럼 병원에서는 면역질환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이제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질환이 있다, 즉 선천 면역 질환이라든가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질환에 대해서 이제 진료를 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죠. 근데 이제 오늘은 후천 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보통 내가 면역이 떨어져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 그 질환들이 있다면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이제 먼저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감기에 걸렸다, 그럼 감기의 증상을 완화하는, 근데 감기가 더 심해져서 폐렴에 걸렸다 이러면 세균에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또 이 질환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하나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에 면역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면역 치료 중에 내 몸을 괴롭히는 이 항원에 대해서 이 치료를 하는데 처음에 이 항원을 조금씩 그 환자에게 노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항원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몸에 병이 걸리고 이제 질환으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작은 항원을 노출을 시키고 그 항원에 대해서 내 몸이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든다거나 이런 반응을 또 키우고 그다음에 조금 더 또 항원을 노출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면역을 키우는 그런 치료인데요. 이런 면역 치료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또 다양한 이게 면역 치료가 있을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백신은 꼭 이제 맞을 수 있으면은 이제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백신으로 미리 치료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코로나19도 지금 백신을 열심히 국민들이 맞고 계시지만 그 외에 대상포진이라던가 폐렴도 백신이 있고 경부암. 암 중에서는 이제 백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암인데 경부암 같은 경우도 백신이 있어서 꼭 미리 맞고 이렇게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이제 기능의학 치료에서 보니까 이제 줄기세포 치료가 이제 세포 개념의 면역의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줄기세포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는 들어봤지만 줄기세포는 뭐다라고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줄기세포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거 만능 세포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줄기세포가 필요한 곳에서 어떤 이제 특정 세포라든가 조직으로 분화될 수 있는 이 미분화 상태의 세포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줄기세포는 뭐 태반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제 태아 아니면 아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체 줄기세포라고 해서 어른들도 다 가지고 있고요. 혈액에도 있고 지방에 있고 골수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우리 몸에 이제 상처 입은 또는 이제 병들어 있는 이런 조직을 복구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줄기세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몸이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세포라고 할 수 있죠. 줄기세포가 이제 활용 영역에 있어서 뭐 굉장히 넓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제로 줄기세포가 지금 어디까지 활용이 될 수가 있나요? 네, 이제 줄기세포는 지금 뭐 심장에 이제 이식을 한다, 내지는 뭐 연골에 이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그런 치료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만능세포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그리고 또 신경 손상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 줄기세포가 그 장기에 가서 그 세포로 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로 이용될 수 있고요. 뭐 간경화나 간염 같은 경우에도 이
간세포로 이제 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줄기세포의 응용 분야가 굉장히 넓고 또 현실적으로 모든 조직을 또 완벽하게 재생을 시킬 수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이제 이 장기 이식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세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막 3D 프린트로 이게 뭘 만들어내듯이 장기를 만들어서 이식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인류에게 정말 그 희망적인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줄기세포는 어떻게 그 재생 효과를 내는 건가요? 네, 이제 줄기세포가 우리 미분화 세포여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곳에서 이제 각각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영역이 굉장히 넓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줄기세포가 그 조직에 가서 재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일정한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배양을 할 수 있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이제 배양을 해서 다시 인체에 주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지 않아서요. 이 줄기세포의 일정량은 이제 추출을 한 후에 다시 주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양도 중요하지만 이 세포가 얼마나 살아있고 또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느냐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줄기세포의 효과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줄기세포를 이제 분리하고 농축해주는 장비가 얼마나 이제 신기술로 확증된 기기를 사용하는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줄기세포가 얼마나 잘 활성화된 이제 줄기세포를 우리가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가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살아있는 이제 줄기세포를 몸에다가 주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줄기세포 시술이 이제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시술에는 꼭 이렇게 좀 주의점이 있잖아요. 환자분들은 어떤 점들을 조금 유의를 해야 될까요? 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줄기세포가 이제 만능 치료라고 해서 그 치료에 너무 이제 맹신을 하시면 안 되시고 당연히 이제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 질환에 대해 치료를 함과 동시에 이렇게 내 세포에 어디에 가서 그 기능을 이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치료의 이 줄기세포를 함께 접목을 하신다면 조금 더 이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면역력, 특히 추워진 겨울철에 면역력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핵심 치료법 한 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겨울철 면역력 치료법,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자,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섭취를 하자, 그리고 줄기세포를 활용한 면역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다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겨울철 면역력 지키는 법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최경희 원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띄워주세요. 네, 1912번님의 문자입니다. 대상포진이 생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약을 먹고 주사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헤르페스가 꼭 생깁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영양제를 먹고 면역력이 좋다는 주사를 맞고 있는데 이런 것들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도움이 됩니다. 이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게 신경절에 이 헤르페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뭐 살고 있다가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 피부 밖으로 나오면서 물집을 만들어내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제 물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이제 극심한 신경통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셔서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에는 이제 항바이러스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면역이 떨어졌을 때 계속 신경통이라든가 또는 포진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면역을 올리는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자주 생기거나 대상포진이 심하다면 항산화 주사를 맞을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발생을 한다면 내 몸 안에 뭔가 대사에 있어서
또는 이렇게 면역을 떨어뜨리는 반응들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유기상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기상 검사는 이제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렇게 검사하는 거고요. 유기상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어떤 조효소들, 어떤 미네랄들이 이제 부족한지, 어떤 기전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중금속이 내 몸을 공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모발 미네랄 검사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대상 포진이라든가 면역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해결 방법으로 항산화 주사 그리고 모발 미네랄 검사와 유기산 검사 등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원장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끝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한 당부 말씀 한 말씀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오늘 면역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좋은 이제 정보 되셨길 바라고요. 사실 이제 9988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요즘에 기대 수명이 100세가 아니라 120세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오래는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정말 중요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면역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988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120세까지 살기 위해서 저희 방송도 늘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